자, 연습 문제. 자, 극대국선 2번 1번 갑니다. 1번. 자, 1번은 fx가 3차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값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가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 선생님이 아까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한 말을 설명했던 것 같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와 같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고는 그래봐 계속 증가하거나 뭐한다? 감소하기 때문에 미분한 거가 0보다 뭐해야 항상 크거나 같거나 또는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풀란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저 함수를 뭐 해봐야 돼? 일단 또 그럼 뭐야?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뭐야? 3a가 돼. 근데 이 2참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다 중에 누굴 쓸 수가 있을까? 크거나 같다 밖에 못 써요. 무슨 블록이기 때문에 아래를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럼 또 2참수는 항상 0보다 커 놨다. 또 모형이야. 2참수도 항상 0보다 커 놨다? 그래프가 붕떠있거나 접하는 거니까 또 뭘 이용하자?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뭐 또 틀리고 보시면 돼. a번이 얼마부터 얼마? 0부터 얼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3 3이 되겠다. 자, 일단은 내가 문제 적을 동안에 정리하세요. 문제 적을 동안에 좀 정리하세요. 근데 먼저 양을 구하면 끝날 때까지 안 끝납니다. 알죠? 10시가 갑자기 넘어갑니다. 2번 갑니다. 자, 2번. fx가 3차식이 있는데 이 곡선 y는 fx, t, ft의 접선에 y절편을 gt라고 부르자. 그럼 gt가 열린 구간 0부터 5에서 증가할 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어떤 식을 먼저 찾아주는 게 맞죠? 무슨 식? gt라는 식을 찾아야지. gt가 근데 뭐한다? 증가한다 문제 문제 풀 거니까 이제 뭐 찾잖아? GT 찾잖아. GT 뭐야? 여기 위에 점 T, FT에서 무슨 방식? 접선의 방식 무슨 절편? Y절편. 그럼 일단 뭘부터 구하자? 접선을 구하자. 접선은 접점은 얘고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뭐 집어넣는 거? T를 집어넣어. 오케이, 접선부터 구하자. Y는 얘를 미분해 T를 바로 집어넣을게요. 뭐가 돼? 3T 제곱에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T에 더하기 A가 되겠다. x-t에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t 제곱에 더하기 at가 돼. 자, y절편 찾아야 돼. 누구에다 0? x에다 0.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 놈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gt가 된다. 맞죠? 맞죠? 이게 gt입니다. y절편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y절표가 gt다. 자, 이걸 정리합니다. 자, 갑니다.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겠고, 그럼 자 얘랑 얘가 만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얘가 t랑 만나면 t 제곱이 되겠고, 그럼 플러스 2 a 더하기 t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t 제곱이야. 얘는 몇 개가 있는데? 두 개인데 얘는 한 개다. 한 개를 빼야 돼. 그럼 하나만 남아. 더하기 a 더하기 2의 t 제곱이야. 그냥 계산한 거야.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at 플러스 at 뭐해? 날라간다. 자, 이제 뭐 하자? 얘가 0부터 5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얘가 0부터 5에서 이 미분한 거의 부호가 뭐가 되네? 얘의 부호가, 얘를 뭐 한 거가? 미분한 게. 얘를 미분한 게.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겠지. 그러면 얘 일단 뭐 해라? 미분했어. 그럼 마이너스
6t의 제곱에 더하기 2의 a 더하기 플러스 2 t가 됩니다. 아, 얘가 0부터 5에서 증가한다를 풀라는 문제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얘를 또 맞추면 뭐해? 일단은 자연스럽게 뭐해? 인수네겠지. 얼마로 묶여? 3t에 마이너스 a 더하기 맞니? 그럼 이제 이 참수를 그려야겠네? 얘가 0부터 5에서 증가한다. 이놈의 부호가 거기서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로 들어가는. 그럼 얘가 봤을 때 인수분해야 돼. 얼마나 얼마로?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얼만데? 3분의 뭐야? 3분의 a 플러스 2지. 근데 걔가 0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니네가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상황을 니네가 둘 다 생각하는 거야.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생각해. 왼쪽은 무슨 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기 상황에서 두 개를 지나 무슨 볼로? 무슨 볼로? 위로 볼로 그렸어. 그러면 0부터 5 범위에서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럼 뭘 그려라? 이번에는 얘와 얘를 있는 위로 볼로 그렸어. 그러면 얘가 0부터 5에서 증가하려면 5라는 게 어디에 있으면 딱 되는 거야? 5 어디 있으면 되겠어? 이거보다 어디? 위. 이거보다 어느 쪽에 있으면 되겠어? 5가? 왼쪽, 왼쪽. 왼쪽에 있으면 되지. 5가 이렇게 있어. 오! 그러면 5가 여기 있으면 0부터 5에서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 맞지 않냐?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이거보다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것도 생각해 주라고 했어. 5가 딱 어디 와도 딱 여기 와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하라 그랬지. 그 5가 딱 여기야. 5가 이번에 딱 여기 왔어. 딱 얘가 왔어. 5에.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도 여전히 플러스인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다 여기? 눈이 들어간다. 그래서 얘가 A가 얼마보다? 13보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답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중간중간 얘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 해보고 너네도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서 풀어볼까?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걸 자꾸 접해봐야 돼. 이걸 자꾸 접하지 않고 맨날 쉬운 것만 풀다가 보면 결국에 수능을 못 봅니다. 아예 뭐 색깔 노란색. 약간 어렵지? 이 문제가 아주 약간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 아주 약간 어렵고. 정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4번 갈 거예요. 문제 쓰고 있을게요. 꼭 다시 한 번 더 과제장 연습 문제 풀면서 내가 풀어준 것도 모르면 제발 이제 영상 보면서 복습하고. 그렇죠.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맨날 영상을 들어 우리 집사람 그만 들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거를 내가 혼자 다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집사람 제발 그 짓 하지 말라고 하는데 듣기 싫다고. 자, 아무튼 계속 할게요. 네, 이번 4번 갑니다. 어? 이거 언제 다 쳐주려고 다시 한번 봐. 자, 4번. 4번 갑니다. 자, fx가 영상 보라고 그냥 다시. fx가 저런 게 있어. 9분의 1의 절대값 x세제곱에 x 더하기 4인데 얘 극대극소값을 구하래. 아, 어떤 함수의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배웠습니다. 어떤 거에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려면 절대값은 언제 생각하는 거야? 맨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뭐가 없는 것부터 그려야 돼. 절대값이 없는 걸 먼저 그려. 자, 그래서 그거면 대해서는 GX라고 할게. 뭐가 없는 거?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일단은 GX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일단은 지금 GX라고 하자. 근데 얘를 먼저 그리지 않은 거야, 얘를. 그럼 마찬가지로 3참수 그리려면 얘 일단 또 뭐 해야 돼? 미분해서 그리는 거야. 항상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건 걔는 미분해서 그린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G'X는 9분의 1을 묶은 상황에서 4x세제곱 더하기 12x에 뭐가 돼? 제곱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뭐가 돼?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겠지. 뭘로 묶여? 4x에 제곱을 묶인다고. 맞나요? 그럼 일단 얘를 또 마찬가지 뭐 해야 돼? 미분한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겠죠. 맞나요? 그니 얼마는 얼마야 얘네? 마이너스 3하고 얼마야? 0. 0이 되는 거야. 그럼 0에서 뭐하게 그려야 돼?
접하게 그리면서 얘가 부호가 플러스인가 이렇게인데 여기서 접하게 그래서 여기서 접하게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부호는 어떻게 됐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이제 그래프 경우 어떻게 돼? 감소 증가 이게 좀 익숙하니? 이거 그릴 줄 아니? 네네 감소 증가 한 번쯤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4 여기서 얼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아직 저걸 그렸어 그러면 0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0을 집어넣어 얼마야? 0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0 집어 얼마야? 0이야 아닌가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제 절대값이라는 거 가장 기준은 누구 뭘 그려야 돼? X축 그려야지 왜 밑에 걸 들어 올릴 거니까 X축은 당연히 이 점을 뭐 하겠어? 그럼 이 근은 얼마야 또? 이 근은 얼마겠어? 저기 이미 나와있지 저식이 근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제 얘를 들어 뭐하자? 올려야 얘를 밑에 걸 딱 들어올려 그러면 얘가 샥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삼 콤마 3이 되고 얘가 원래 fx가 되겠고 그러니까 극소가 몇 개고? 극대는 하나가 돼. 근데 되게 큰 특징이 있어. 여기서 뭐가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얘는 미분이 가능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몇 개 없어. 절대값 붙이거나 가우스 붙여버리면 돼. 근데 이 절대값이라는 놈이 X축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1차함수 예를 들어 1차함수가 있어. 거기다 절대값 딱 붙여. 그럼 밑에 게 들어올리면서 거기에 무슨 점이 생겨? 점점 생겨. 2차함수도 무슨 점이 생겨? 부정 터점이 생겨.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얘는 말이야. 어? 여기는 점점이 생겼는데 여기 점점이 안 생겨.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일반적으로 말이야. 절대값이라면 그 x축과 만난 점에서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해. 왜? 점? 점이니까. 근데 얘는 미분이 뭐해? 가능하지. 엄청나게 얘가 특별한 놈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좀 잘 기억하고 있어봐. 맞죠? 이런 놈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게 일단은. 알았죠? 이걸 곧 또 얘기할 거니까. 다, 언니도 배웠고 다들 배웠던 것들입니다, 이런 게. 혹시나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자꾸 하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만 하면 평생 못해요. 처음에 어려운 걸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입니다. 네, 이제 9번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3차함수의 도함수 2차함수와 그리고 마찬가지 2차함수 gx의 도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아요. 당연히 3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가 나오는 거고 2차가 나오겠고 2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가 나오겠어? 1차가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 그랬을 때 hx라는 거를 뭐라고 정리하냐면 fx-gx라 정리하자. 두 개를 뺀 거라 정리하자. 근데 기억부터 볼게. 1번 hx는 0부터 2에서 뭐하냐? 감소하냐고. 그럼 우리가 어떤 감소한다는 거는 얘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여기에서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미분한 게 궁금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분한다는 얘는 h'x라는 게 궁금한 건데 h'x는 f'x랑 g'x를 뺀 상황이야. 그럼 얘가 뭔지 구해봐야 돼. 그때 위에 그래프가 f'과 g'가 나와있어. 맞지? 두 개 뺀 걸 부호를 결정해보자. 그럼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왼쪽부터 보는 거야. 왼쪽에 보면 f'하고 g'에 뺀 거에 부호는 뭐가 되겠어? f'이 왼쪽에는 뭐가 있어? 위에 쌓여 있어. f'이 왼쪽에서는 위아래는 뭔지 알잖아. 얘가 위고 얘가 아래야. 그럼 두 개를 빼면 여기서 부호가 뭐겠어? 양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몰랐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하고 g'을 빼면 부호는 마이너스. 왜? 얘가 더 아래 거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다음 이거보다 오른쪽에서는 부호는
양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가 생각이 되냐면 이 h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2에서는 감소하냐? 0부터 2에서는 미분 나무의 부호가 뭐가야?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 거 맞다 아니다? 맞다가 되겠고. 2번 hx는 x는 2에서 극소냐? 극소냐. 아, hx 그래프 경우 추정돼. 그런데 방금 내가 h 프라임에 대한 볼을 따져봤더니 뿔, 마, 뿔이야. 즉 2에서는 무슨 값을 가지는 거야? 그 속값, 마, 뿔이니까. 즉 이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지. hx 그래프는 어떻게 있어? 이렇게 돼. 여기가 얼마인 점이고 여기고 여기가 얼마인 점이야? 2인 점. 그러니까 2번도 맞다 틀리다? 맞다가 돼. 이렇게 맞고 막. 3번 얘가 말이야 X축과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냐. 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니? 3점에서 만나냐고 물어봤어. 3번에서. 그럼 얘가 X축과 3점에서 만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겠지. 그래야지 X축이 어딘지 알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말이야 이놈의 극대나 극소값을 찾는 힌트가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이 문제에서 지금 극대나 극소값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값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 값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X축이 이 여기서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그림 몇 개인 거고 한 개인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두 개, 여기 있으면 하나. 아,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 알겠어요? 왜? 이 값을 알려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모른다가 이것도 모의고사의 2학년 대구수로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일단은 3차함수, 근데 일단 그림이 먼저 나와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3차함수 그림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인데 지금 몇 참수가 주어졌냐면 3차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abcd의 부호를 결정하는 자 일단 누구 보는 딱 보니까 결정할 수 있니? 딱 보자마자 누구 보? A보 A는 이제 알죠? 양수 형수야 양수 그 다음 누구 보고 알 수 있어? 너는 딱 이걸 보고 누구 보? 나는 D 아닌데 너네는 D 아니? D 왜? D는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0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 Y 절판 값이야 그래서 D도 뭐야? 양수 그 다음 또 구할 수 있는 거 B랑 C도 찾았네 지금 알 수 있을 거 없을까 여기 상황에서는 네,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미분해 보면 자 미분해 보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인 거야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항상 미분한 거 하면 이제 원래 함수를 추정했단 말이야 맞지? 그 원래 함수가 나한테 미분한 것도 추정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미분한 거는 근이 몇 개까지 지금 미분한 거의 근은 미분한 거의 근은 몇 개야? 두 개야 왜? 그 값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인데 무슨 물론이겠고 당연히 A가 뭐야? 플러스 1 아래로 근은 두 개 여기 근이 뭐? 알파 여기 근이 뭐? 베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축은 어디 있을까? X축은 아 Y축은 어디 있을까? Y축은 Y축은 어디 있겠어? 알파 베타 중에 누구랑 가까운 쪽에 있는 거야? 알파 쪽 자, 이제 누구 찰 수 있니? 누구가? 누구가 찰 수 있어? 뭐? B. B? 뭘로 찾아? B는? 이 B는 뭘로 찾아야 돼? 금각의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찾아. 지금 두근의 합은? 이 Y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양수겠어? 두겠어? 양수. 두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3A분 얼마야? 2B죠? 얘가 뭐라고? 양수. 근데 A 값이 뭐기 때문에 지금 부호가? A는 뭐가, B는 뭐가 되겠다? 그럼 C는 뭘로 찾을까? C는 Y죠 C는 부호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수가 되겠다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원함수와 미분한 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 어렵죠? 네. 역시 아직까지 어렵지 않을 거야. 좀만 기다려봐. 자, 그러면 12번. 자, 12번에 몇 참수가 또 있어요? 3차에서 적을게요. 정리했죠 그냥? 3차가 자, 이렇게 3참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반대 얘가 또 이런 얘기하네? 0부터, x가 0부터 이랬으면 무슨 값을 가진대? 그? 대를 가진대. 아까 니 이런 문제 있지 않았니? 너네가 푸는 문제 중에서 어떤 범위에서 극과 가진 문제 있었다고. 또 x가 1보다 클 때에서 뭘 가진대? 그 속값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제발 이해해줘야 돼. 극대값을 가진다, 극소값을 가진다는 게 뭐냐? 아까 이렇게 정의하는데 극대나 극소를 가진다는 거는 미분한 거는 근인데 그 근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지점은 극 대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 극 소가 된다. 일단은 근이라는 거야, 미분한 거. 그럼 일단 얘가 0부터 1에서 극대, 1부터 1보다 클 때 극소를 간다. 일단 얘를 일단 뭘 해보는 게 맞고 미분해봐야 돼. 그 다음 일단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미분한 거는 근이 일단 몇 개일까요? 당연히 두 개. 왜? 극대와 극소를 가지니까. 그러면 얘가 2점수를 빌려봐. 극과 그런데 중요한 건 0과 1에서 극대고 1보다 큰 데서 극소가 돼. 우리가 이 지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는데? 극. 이 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극. 대. 왜? 여기가 을, 마, 민. 여기 극, 소가 되겠지. 그럼 0이 어디 와야 된다는 거야? 0은? 여기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0은 이거보다. 0은 어디 있어야지 0과 1에서 극대를 가져. 0이 이거보다 엄청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요. 아, 여기가 0이네.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딱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0부터 1에서는 무슨 값을 딱 가져? 0과 1 사이에 뭐가 있어? 그 대가 있고 1보다 클 때 딱 뭐가 있어? 극소.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이렇게 딱 구하면 된다고 그냥. 그래서 이 조건을 구한다는 건 얼마를 집어넣어봐. 이 미분한 거에다가 0을 집어넣어. 얼마를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어. 그러면 0을 집어넣은 거에 값은 어떤 수라는 거야? 양수. 즉 A가 양수. 1을 집어넣은 거는 X축보다 안에 있으니까 양수다 음수다? 음수가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A가 되고 얘가 음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보기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가 곱하면서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하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인수분해 마지막 때리면 3일에 내려 마이너스. 따라서 A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A가 마이보다 작고 A가 2분의 3보다는 크다가 될 거야. 그럼 두 개 무슨 집합을 해야 돼? 교집합을 해야 돼. 그럼 A가 0보다 크고 A가 마이보다 작고 A가 2분의 3보다 작아. 교집합 뭐가 될까? A가 얼마보다 크다? 자, 20번이고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참수가 있는데 x세제곱의 개수 얼마래? 1이래. 그 얘기는 일단 fx라고 이렇게 세팅하자. x세제곱이고 뒤에는 뭔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일단 c라고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답을 만족한대. 모든 실수에서 뭘 만족하냐? 이걸 만족하냐? f-x는 마이너스 f x를 만족한다 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 저게 무슨 말일까? f-x는 마이너스 fx다. 1을 집어넣으면 뭐랑 같다? 1을 집어넣으면 뭐랑 같다? 마이너스 f랑 같아.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랑 같아. 뭘 했냐니까요? 어떤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은 1을 집어넣었더니 1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f 1이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같대? 1 집어넣은 거에다 뭐 붙인 거나 같대? 마이너스 붙인 게 같대.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모르는 건 절대 물어보지 않아. 어떤 얘기일까 이게? 함수.
대칭. 대칭이야. 뭐의 대칭일까요? 그래프 X.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은 니네가 혹시 알고 있는 대칭 세 개일 걸? 아, 네 개다 네 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자 찍어. 제가 무슨 대칭일까요? Y축. Y는 X 원점. 자 지금 원점 대칭이죠. 그런 얘기지. 왜? 1을 집어넣었더니 F 마이너스라고 제가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었어. 어? 저기다 얼마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었어. 네. 그럼 F 마이너스라고 뭐가 같대? 마이너스 F? 이라고 같대. F 마이너스라고? 어?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값과 같다는 얘기야.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얘가 뭐의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무슨 얘가 뭐다? 원점 대칭이라는 걸 일단 외워야 돼. 정해놓으면 일단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일단 알았어요? 그럼 원점 대칭 말고 하나 더 배우자. 무슨 대칭? Y축 대칭도. 그럼 Y축 대칭이 식을 써볼게. 얘는 이렇게 씁니다. F-X는 마이너스를 먹어. F-X는 Fx다. 아!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같대. 1 집어넣은 마이너스를 집어 2 집어넣은 마이너스랑 같대. 뭐의 대칭? Y축 대칭.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두 개를 이해하고 그럼 같이 갈 거는 뭐냐면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 부르는 이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른다? 뭐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함수.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자야.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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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대한 한자냐면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원차 함수인데 일단 원점 대칭 함수. 자, 첫 번째 알고 있는 y는 x, 1차. y는 2x. 생각해. y는 2x. 어쩜 대칭이? 맞지? y는 2x. 아, 2x, y는 y는 3x. 어쩜 대칭? 지금 몇 참수? 1 참수는 어쩜 대칭이래? 상수항이 없는 1 참수는 어쩜 대칭이야? 또 우리가 그런 x 세제곱, 딱 y 는 x 세제곱. 딱 이렇게 그리고 뭐의 대칭이야? 어쩜 대칭.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홀수 차수. 홀수 차수. 무슨 차수? 홀수 차수들은 이런 건 전부 다 원점 대칭의 함수가 돼. 그러면 y축 대칭의 함수는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무슨 함수가 있어? y축 대칭의 함수. y는 x제곱 2차 함수. 맞죠? 2차 함수. 또 상수 함수. 또 x4제곱. x4제곱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몇 차가 똑같다 그랬어? 장수. 2차 함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상수함수를 포함하고 x의 2n승골은 전부 다 우함수가 돼. 즉 무슨 차수? 무슨 차수? 홀수 차수. 얘는 무슨 차수? 짝수. 여기 0이 즉 상수는 여기 0이잖아. 여기 되는 짝수에서 짝수 차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자. 홀수가 0으로 뭐야? 홀수가 0으로 아는 사람 홀수가 0으로 오드. 오드. 짝수는 0, 2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도 불러요. 영어로는 odd function, even function이라고 불러요. odd function, even function. 자 그랬을 때 이 홀수의 한자가 기고 짝수의 한자가 우야. 그래서 말 그대로 홀수 함수, 짝수 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로 써보는 거야. 근데 문제마다 이런 말을 쓰거든. 알겠죠? 그래서 아, 뭘 기억하냐? 결국에는 이런 함수 모양은 원점 대칭인데 그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기함수라고 부르죠. 이런 모양은 y축 대칭인데 그걸 우함수라고 부르고 이 기라는 걸 홀수에서 따왔고 우는 짝에서 따왔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홀수 함수들을 이루어진 게 기함수고 짝수 차수 이런 게 우함수야. 정확히 뭐냐면 한번 얘를 한번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즉 여기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마이너스 bx에 더하기 c랑 뭐가 같대? 여기다가 뭘 붙인 거랑 같대? 마이너스 붙인 거 같대.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bx에 마이너스 c 두 개가 뭐가 돼? 같대.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두 개가 같으려면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 두 개 항상 같으려면 누가 빵? A. A가 빵. C. 또 누가 빵? C. C가 빵. 아, 이걸 만족하려면 A가 빵이고 C가 빵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기함수 원점 대칭을 하려면 무슨 차수는 없어져야 돼?
짝수차수랑 홀수차수만 대발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얘가 yt 대신 함수가 주어져 무슨 차수만 있다? 거기에는 짝수차수와 상수함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세팅이 이렇게 가능해진다. 즉 이 문제는 이 말만 나와도 이미 뭐만 쓴다는 거야? 홀수차수만 쓰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죠. 이렇게 좋게? 그러면 이제 갑니다. 아직 두 줄밖에 안 읽었어. 뭘로 쳐 여기서 뭘로 쳐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보고 fx를 뭐만 쓰자? 홀수 차수만 쓰자는 거지.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bx만 쓰자는 거야. bx만 쓰자. 맞죠? 일단 bx만 쓰자. 그랬더니 이게 방정식이 절대값 fx는 2랑 몇 개의 실근을 가진다? 몇 실근? 네 실근. 즉 fx에다가 절대값 하면 2랑 만난 점 몇 개다? 네 개일 때 f3을 구하래. 그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b값만 구해주면 f3이 나오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원래 함수를 그려야겠지. 일단 얘를 뭐 해야 돼? 유입을 하셔야 돼. 여기서 말이야.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자, 내가 이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b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내가 fx를 그릴 거면 이 이차함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차함수에 뭐가 중요하냐면 근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 왜? 그럴 때마다 그래프 경이 3개로 달라지니까. 그럼 일단 지금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b를 일단 세팅해야 돼. 양수로 할까 무슨 할까? 얘를 첫 번째. 그럼 b를? 양수. 음수부터 봐봐. 그럼 b가 얼마인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고 b가 얼마인 것도 있겠어? 양수인 것도 있지. b가 음수면 말이야 얘가 음수면 그림 몇 개야? b가 음수면 그림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이 그림의 그래프가 꿀마 뿔이 되고 그럼 몇 참수를 그리면 돼? 그대로 3참수를 그릴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이 3참수는 뭐에 친정을 해야 돼? 원점 대칭력. 이미 이놈의 근은 얼마야? 얼마가 근으로 가지고 있어? 얼마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 0으로 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원점 대칭력이 되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다 절대값 주시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 아랫부분이 올라갔는데 얘와 얘는 지금 대칭이죠? 네. 그럼 얘가 딱 이렇게 되겠지. 맞니? 글쎄 저게 지금 내가 이걸 그린 거라고. 맞니? 그럼 얘랑 얼마랑 만나는 게? 2랑 만약에 몇 점에서 만나도록? 4점. 그럼 딱 2가 어디 와야 돼? 4점 만나려면 딱 어디 와야 돼? 여기는 몇 개야? 6개야. 그럼 어디 와야 돼? 딱 4개가 되려면 닿을 때 딱 보이잖아. 어디? 그렇지. 자, 와야 되겠다. 이것도 아,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값 찾아라? B를 찾아라. 네. 아무튼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말이야, 그럼 이건 된다고 쳐. 일단 근데 B가 올 때면 될까 안 될까? B가 올 때 안 돼. 왜 안 돼? B가 올 때 이런 거지. 그래프가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지. 그래프가 맞아? 그럼 여기가 그래 봐. 플러스고 또 뭐야? 플러스. 얘도 그냥 붕 떠 있는 거지. 맞니? B가 양수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얘가 원점 대칭이 되게 이 가운데 뭐가 있을 거야? X축이 있을 거라고. X축이. 하지만 얘를 아무리 뒤집어봤자 이랑 만나는 거니 네 개가 나오는 그래프가 나왔나? 안 되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야. 얘는 아니라. 근데 B가 뭐라고 그러면? 음수지. 근데 중요한 게 봐봐. 내가 이제 B를 음수라고 했는데 음수처럼 보여? 아니요. 그래서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는 얘를 음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고 B를 어떤 수라고 가정을 해? 양수라고 가정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 그래야지만 이래야 내가 플러스면 말이야 얘가 는 0 되는 근이 허근처럼 느껴지거든. 이래야지만 얘가 0 되는 근이 이 X근이 두 개인데 루트 값이 나오긴 하겠지. 맞지? 루트 얼마야? 3분의 B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뭐가 나오긴 하겠어? B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래야지 근 모양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여기 값이 얘고 여기 값이 얘인데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함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봐? 얘를 집어넣어보는 거야. 얘를.
그럼 쟤를 집어낸 값이 얼마가 되면 딱 되는 거야? 쟤를 집어낸 게 얼마면 돼? 아니 얼마가 돼야 돼? 저걸 집어낸 게 2. 2가 되는 거야. 왜? 이 극값이 지금 얼마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를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어.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죠? 루트의 세제곱. 제일 어려워요. 루트의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에 3분의 b가 되게 마이너스 1번 플러스 b에 루트 3분의 b가 되는 거야. 계산해보자. 얘는 3분의 b가 있고 얘는 b개가 있어. 마이너스 그럼 몇 개가 남아? 3분의 2개가 남아. 루트 3분의 b가 되는 묶어. b랑 3분의 b 빼면 3분의 2b가 남아. 얘 얼마가 된다? 2가 될 거야. 이는 날리고요. 계산이 나머지는 3을 여기다 곱하고요. 양면을 제곱하고요. 3을 여기다 곱하고요. 그 b가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3이 나온다. 왜? 저거 F예요? 네, F예요. 그 말이 좋죠. 이 문제가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4점짜리. 몇 번이었냐면 내 기억상 21번이었던 것 같아. 21번. 객관식이 가장 어렵던 문제야. 그 풀만 하지 않아? 그러면? 아니야? 자, 다시. 그렇지. 이제 안 끝났어. 알겠지만 3개 남았어.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끝나. 그렇지. 아까 이 문제 얘기했어. 어쩔 수 없어. 너 공 따다가 만기분이잖아. 안 돼. 나 만기분일 것 같아. 끝까지 가야지. 끊으면 안 되잖아. 어? 중간에 끊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맞지? 어? 만약에 생각해봐. 월요일까지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수업 중에 숙제하려고. 아, 내가 화요일인 줄 알았어. 그렇지. 그게 아니야. 시간이 엄청 빨리 가. 와, 계속 늦었네. 자, 21번 겁니다. 21번. 21번 겁니다. 자, 이번에는 X세제곱의 개수가 모인 양수인 3참수가 극대값이 극대값이 얼마냐면 1이 있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값만 주어졌네. 제곱창에서 근데 GX가 이렇게 생각했어. GX가 이렇게 생각했어. 리미트. 오늘 시험에 나왔지. 리미트. 이 문제 못 맞췄으면 좋겠지. 근데 시험 확인해주고 전화할 거야. 자, 이 문제 1 더하기 FX의 2N수. 아, 맞췄지 이 문제? 맞췄지. 2N수 문제 이런 문제 있었을 거야. 그래서 뭘 구하래? 불연속인 점의 개수 구하라. 아마 너네 문제가 연속 1을 만족하는 뭐 AB 구하라 있었죠? 이 문제에서 자 뭐 할 거냐?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자? 불연속인 점의 개수 즉 GX의 불연속 점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일단 문제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이면서 극대값이 1이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나왔어. 우리 뭘 할 수가 있어?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어떤 그래프를 그려줘? 이런 그래프. 얘가 얼마겠고, 이 y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 y값이. 이 y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자, 일단 이거밖에 몰라. 이게 y는 fx야. 그런데 지금 이제 풀 문제는 gx의 불연속 점의 개수니까 이 gx를 그리기 위해서 우린 마찬가지 늘 하던 짓이 뭐야? fx를 뭘 나눠야 돼? 범위를 나눠야 돼. 몇 가지 경우로? 세 가지. 오늘도 시험에 나왔지?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높은 건 아니지? 자, 그러면 갑니다. 얘는 리미트 오래면 얼마다? 어?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1보다 크면 빵 1, 1. 그래서 얼마? 1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가 GX 그래프지.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문제는 얘가 FX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 누구 범위가 나와 있어? GX. 아니? 누구 범위가 나와 있어? 이거 맨날 문제 풀 때 니네 거 보면 니네 문제 뭐 나와 있어? X의 범위가 나와 있어. X 또는 R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니까 얘가 FX가 아니라 누구의 범위를 바꿔야 돼? X 범위를 바꿔야 돼. 즉 절대값 FX가 1보다 작아지는 X 범위를 찾아라. 뭘 보고? 그래프를 보고. 그랬더니 그래프에 함수값이 나와있어요. 이거 y값이 얼마래 여기가? 1. 1이래. 그럼 마이너스 여기 1이 그러니까 여기 1이 여기 y값이 y가 1이래. 근데 또 얼마값이 필요해? y가 얼마가 되는 필요해? 이 fx가 이 기준이 얼마부터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또 필요해? 마이너스 얘보다 어디 있겠어? 위 있겠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 fx가 1보다 작은 경우에 fx가 마이너스부터 1 사이 있는 거지. 그럼 어디와 어디인 거냐면 마이너스 1 사이 있는 fx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y값이 마이너스 1 사이 있는 x값을 봅니다. 그럼 또 이름 붙일까? 이름 붙일게. 근이니까 보통 뭐부터 시작해? 근 이름 근 알파. 큰일 났다. 근이 몇 개야? 다섯 개네? 알파 벨타. 벨타 감마 그 다음까지 알아? 델타 입시로 이렇게 가. 우와 다섯 개야? 알파 벨타 감마 입시로 다섯 개.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놈의 x값의 범위를 나눠보자.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봐봐. 처음에 얼마부터 얼마? 알파부터 어디까지? 베타. 베타까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와. 그리고 베타부터 어디까지? 감마까지 와. 그리고 델타부터 어디까지? 입실로. 입실로까지. 입실로. 그 다음 fx가 얼마인 거? 1인 거는 x가 얼마일 때야? x가 얼마일 때? 1. x가 얼마일 때? 베타 이렇게지. 또 x가 얼마일 때? 입실로 이렇게. 또 절대값 fx가 1보다 크면 f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여기서 여기 딱 클 때가 돼. 따라서 x가 얼마보다 작다? 알파보다 작다. 맞죠? 그럼 x가 얼마 사이? 감마와 델타 사이. 그리고 x가 얼마보다 크다? 입실로가 크다고. 자, 마찬가지. 얘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1 되는 거. x가 얼마인 거? 알파. 엄마? 대파. 자, 이거를 이제 그려야 돼. 얘를 그리지 마. 그럴 땐 x범위들이 있어. x범위들이. 여기가 x범위를 나누는 범위가 알파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베타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감마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가 있고. 뭐가 있어? 입실로.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럼 해볼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계속 얼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x 이거야 이거. 0. 땡글땡. 베타부터 감마도 0이야. 땡글땡. 델타부터 입실로까지도 계속 0. 맞죠? 그런데 베타와 입실로에서 얼마다?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가 여기 x축이니까 이건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 여기 2분의 1 있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어디? 여기도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이거 y값이 2분의 1인 거야? y값이 2분의 1, 이거 알죠? 2분의 1값이 2분의 1인가? 그 다음, 알파보다 작으면 얼마야? 1. 계속이죠. 그러니까 계속이에요. 그게 2분의 1이 여기 위에 있겠지. 그리고 또 어디부터? 감마부터 어디까지? 델타까지도 계속이죠. 그리고 입실로보다 커도 계속이죠. 됐어? 그리고 얘도 전부 다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불연속점 얘기해서 몇 개가 나와? 5개. 자, 이번에 23번이야, 23번. 얘는 23번하고 내가 지금 24번하고 있는데 둘 다 보기에서 30번에 나왔던 거야. 맞죠? 가장 고난이도야. 자, 23번. 23번에서는 최고창에서 얼마래? 1. 1인 또 4참수. 즉, 일단 4참수가 최고창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 4제곱에 뒤에는 알아 몰라. 다 몰라, 일단. 이렇게 써. 일단 써. 응? 다 써. 이렇게 써.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에 또 이렇게 써보자. f 2 더하기 x는 f 뭐래요? 2 마이너스 x. 어? 봤던 거지. 됐지. 그렇지. 뭐 해야 됐지? 이해됐지. 좀 배웠던 거니까 얘도 조금 이제 알잖아. 얘가 뭐의 대칭이다? x는 이의 대칭이다. 몇 참수가 대칭이야? 몇 참수가? 4참수가 이번에 2에서 뭐인 상황이야? 대칭 상황이야. 내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거야. 4참수가 2에서 대칭 상황이야. 그런데 얘가 얼마에서? 그래도 어디를 무조건 지나는데?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 원점. 오케이, 원점 지나. 그래프는 원점 지나. 그래서 생각을 해. 그래프는 원점 지나.
그 다음 이 함수가 어디서? x는 1이라서 무슨 값을 가져? 그 솥 값을 가져. 그랬을 때 극제값을 구하고 머리에서 딱 떠올리면 오늘 배웠던 4참수 그래프를 딱 떠올리면 이 문제가 아주 쉬워져. 4참수였는데 얘가 2에서 대칭인 함수인데 1에서는 극속값을 가져. 이거를 그래프를 딱 그려보는 거 머릿속에. 그럼 도대체 저 2에서는 어떻게 돼야지만 2에서 대칭이면서 1에서 극속값을 얻게 되냐는 거야. 극속값. 2에서 무슨 값을 가져야 될까? 극속값. 자, 얘가 무슨 모양이야? 기본적 그래프 개형 네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지. 세 중에 하나야. 네. 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몇 번째 그래프가 되겠어? 두 번째. 정확히 완벽하게 틀렸지. 첫 번째 아니면 몇 번째겠어?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겠지. 정확하지. 첫 번째는 뭐야? W고. 세 번째가 2참수지. W. 2참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1에서 극소면 그때를 안 가지면 돼. 어? 그거 뭐야? W지. 그럼 W에서 2가 어디 와 있다? 어디 와야 돼 2가? 가운데. 그때가 M 아니에요? M은 마이너스일 때. 그렇죠? 아 여기 뭐가 와야 돼? 딱? W. 2가 와야겠지.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2에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 되고 극속값이 얼마가 돼? 1이니까 1이 어느 쪽에 있는 이거보다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야? 3. 이렇게 세팅돼야 돼. 맞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하는 거야. 맞죠? 근데 어디를 지나? 어디를 지나야 돼? 원점 지나. 그러면 일단은 극대값을 찾으라는 거는 결국에는 F 얼마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F? 2를 구하라. 그럼 F에서 찾으라는 문제야. 이거를 보고 뭘 알아? F1을 찾아야 돼. 그럼 첫 번째 일단 뭘 할 수 있니? 얘가 원점 지나니까 누구나 알아? D는 알아. 그럼 D를 알아.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알려줄 거예요. 잘 봐봐.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결국 FX를 구할 건데 지금 얘와 얘가 높이가 뭐야? 같아요.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얘 FX를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 이걸 알아. 이걸 알아. FX 빨리 찾아. 어떻게 찾냐면 얘와 얘가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아. 맞지? 그럼 y값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럼 이걸 미지수로 찾아보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얘랑 fx는 1에서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3에서 높이 중근을 가져. 그걸 딱 생각하는 거야. fx는 지금 k랑 어디서 중근? 1에서 중근. 어디서도 중근? 3에서도 중근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도 5에서 중근? 1에서 중근? 3에서? 중근이야. 중근이면 식이 어떻게 나온다? 제곱. 그럼 잘 봐봐. 얘가 x-1의 제곱 x-3의 제곱이야. 왜? 1에서 무슨 근이고? 중근. 3의 중근이 이렇게 되겠지. 딱. 그럼 누구 딱 넘기면? K. K 넘기면? 딱 fx가 딱 맞지. 뭐만 구하면 돼? K면 얼마를 집어넣어? X에다가? 0 원점 지나. 그럼 얘가 1 0 집어넣으면 9 더하기 얼마? K가 얼마? 0 K 얼마? 마이너스 9. 자 여기다 얼마 집어넣는 게 다? 얼마 집어넣는 게 다? 마이너스 9. 얼마 집어넣는 게 다? 1 2 극대값이니까 얼마가 다? F 극대값이야. 1? 1을 지면 얼마? 1,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됐다. 뭔가 알긴 알겠는데 시켜서 말을 따라 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쌤 네? 저 왜 얘 많이 해요? 네? 얘만? 그 맨 앞에 개수가 1이라고 나와있었어. 1이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아 1이면은 이렇게야? 왜요? 3차도 이렇게요? 3차는 이렇게고 아 달라요. 4차는 아, 이렇게고 아. 아까 한번 다시 보면 나와있을 거 116페이지?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 한 가지 더 방법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좀 나만 하는 건데 4차 함수가 2S 대칭이라는 건데 잠깐 2차 함수가 얘들아 2차 함수가 2S 대칭이야. 2차 함수가 뭐의 대칭이라고? 2 대칭이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그냥 곧바로 어떻게 써?
뭘로 시작해? x 마이너스 뭐 제곱? 2제곱 시작하지. 그럼 여기서 차관해서 어떻게 하면 4차 곱바로 크게 돼. 이걸 2에 치면 맨 앞에 서가 지금 얼마야? 4차가 1이지. 자, x 마이너스 2에 몇 제곱을 써? 4제곱을 써. 더하기 더하기 a야? 앞에 모르니까 또 뭘 쓸까? 뒤에다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을 써. 그리고 뒤에 상수항을 붙여. 이게 곧바로 2에서 대칭의 그래프야. 함수 곧바로 곧바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 만약에 저기가 3이면 이제 x가 3으로만 쓰면 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이제 a와 뭐만 구하면 돼?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식 두 개가 필요하지. 첫 번째 식이 뭐냐면 얘가 1에서 무슨 값을 할까? 그 소로 가니까 미분의 1 집어 얼마다? 빵이 나와. 0을 집어 얼마다? 빵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AB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와서 거기서 1을 집어넣은 이 값이 답이 됩니다. 이 풀이 방법 두 가지 있어. 응용 용도가 아주 많죠. 자, 마지막 하나. 끝나긴 하네. 하나 남겨 끝내볼까? 얼마나 찜찜하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자, 좀 어렵죠?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요식 찾은 거. 내가 요식 찾은 거. 뭘 알아들으세요? 대충 알아들을 거예요. 요식 찾는 거. 같이 가세요. 자, 갑니다. 24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끝내세요. 아, 기분 좋아.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다 쓰면 풀리는 문제. 알았지? 여태까지 배웠던 문제 다 쏟아내면 풀 수가 있는 문제. 자,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 y는 fx가 4차 함수가 뭐하는 점을 구하래? 뭐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래. 항상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 예를 들어. 자, 얘는 항상 지나는 점 얼마야? 1,0 0 1 집어 1 1,0 얼마? 1. 이거 어떻게 찾았어? 왜 1,1이야? 야, 그건 모르니? 왜 이렇게 많이 항상 지나, 얘가? 억지죠. 아니야, 얘들아. 항등식이야. 이렇게 하면 얘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고? 0. 0이고 얘도 얼마다? 0. 0에서 1,1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방법은 항등식이 되는 거야. 응? 알았어요? 자, 이걸 또 모르면 못 풀어, 알았지? 문제인데 이걸 못 풀어, 못 풀어. 자, 그랬더니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게. 1번 첫 번째는 뭐야? 최고차계수 얼마예요? 1. 그러면 이 fx는 말이야 또 x 4제곱 무시겠지. x 4제곱 뒤에 무시로 와. 그만 쓸게. 뒤에 너무 힘들어. 두 번째는 2가 진짜 또 중요하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데 y fx가 말이야 2,f2에서 y는 이랑 뭐한대? 접한다. 이 얘기가 또 중요해. 또 f'0이 f'0은 얼마래? 0이래. 그랬을 때 그래프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일단은 4차 함수인데 일단 또 두 번째 거 이걸 또 해석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딱 떠올려야 돼. 이 4차 함수 말이야 2에서 접하는 거예요. 4차 함수 아니야 2에서 접해야 돼. 그런데 f'0은 얼마래? 0. 그럼 일단 0에서는 무슨 값을 가지는 거야? 미분한 게 얘들아 0이면 무슨 값 가진다고 처음부터 그런지 벌써 어머니? 미분한 게 0이야. 그럼 0에서 무슨 뭘 가져?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어. 벌써 까먹었어? 그런데 말이야 얘가 2,f2에서 y는 2에서 뭐한대? 그래프가 접한대. 그 이유는 뭘까? fx가 2에서 접해. 그럼 2에서도 뭐야? 대칭. 아, 접한다? 접한다. 그거 접하려면 위에서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야 돼? 접하게 만나야 돼. 그럼 거기서 뭐 또는 뭐겠어? 무조건 중분이니까 극과 극대 아니면 극소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문제지. 못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4차 함수 그래프인데 그래프 형태는 몇 개가 있는데 그래프 종류 형태는 세 개. 세 개인데 그러면 세 중에 하나겠지. 세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일단 기본의 극값이 몇 개인 거야? 최소 두 개. 한 개. 두 개. 아, 두 개. 두 개인가? 세 개. 세 개는 안 되나? 세 개. 세 개라고 가정해보자. 세 개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얘가 2가 0은 어디야? 0이 이거 이거 중 하나지? 세 개면. 네. 그럼 0이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해. 그럼 여기가 뭐야? 2가 될 수 있어. 아니 맞아? 그게 거 아니야. Y는 2에서 여기서 뭐 한대? 여기야. F2죠. 근데 이거 Y값 얼마라는 거야? 여기 Y값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Y는 2랑 딱 뭐 한대? 접한다. 이런 거. 이런 거 있네. 그럼 1이 돼도 되고 0이 여기 와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 상관없겠지.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도 잡아 이렇게 돼도 여기가 얼마야? 여기 얼마겠어? 0이? 여기 여기 여기가 2분의 0 되는 점 맞아 아니야? 이런 것도 맞아요. 맞지? 해봤던 0 배웠던 거 접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야? 2지. 이래도 잘 안 돼? 돼요. 만족하네. 그럼 이거든 이거 상관없다는 거지? 그럼 이거든 이거든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어디만 그냥 내가 배웠잖아. 뭘 배웠냐? 지금 4차함수가 2에서 뭐하게? 2에서 뭐하게 그려야 돼? 접하게 그려야 돼. 2에서 접하게 그려야 돼. 그럼 여기서 무슨 근을 가지는 거야? 중근을 가지는 거야. 여기서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FX랑 누구랑 만나는 게? 2랑 만나는 게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쓰냐? 그 F, 누굴 넘겨라? 그럼 얘도 2가 무슨 근이야? 중근. 그럼 최고차항에서 얼마인데? 중근. 1. 그러면 일단 여기 식이 몇 차씩 들어와? X? 마이너스 2에? 제곱이 나와. 왜 무슨 근이니까? 2가. 중근이니까. 근데 나머지 뒤에 식은 알아 몰라? 몰라. 2차씩 써야지. 최고차항에서 이게 또 기본 세팅이야. 이걸 계속 배워야 돼. 그럼 얘 2를 뭐해? 넘어가면 내가 fx를 찾은 거야 이렇게. 이걸 자꾸 배워야 된다. 말했으니까 알겠는데 일단 가보자. 그럼 일단 봐봐. 일단 이제 남은 식이 뭐밖에 없어? 미분에서 0집은 얼마다? 0이다. 그러면 미수 해결이 다 안 돼, 다. 안 돼. 그게 맞는 거야. 왜? 그래야지 그 문자로 뭐 할 거야 또? 묶어. 그 나머지로 해. 그래서 무슨 식을 만들어? 문자가 하나 있어야지. 네. 문자 미수만 있어서 그걸 넣어야 돼. 항등식을 만들어서. 빵빵? 그점 찾아. 따라서 얘를 일단 뭘 집어넣었더니 미분해야지. 미분해야 돼? 무슨 미분? 병원 샀어. 무슨 미분? 곱미분. 더하기 x-2제곱에 미분하면 2x 더하기 얼마야? a지. 얼마를 집어넣었더니요? 0을 집어넣었잖아요.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b. 근데 0을 집어넣으면 더하기 4 a가 얼마? 0. a랑 b랑 뭐하다? 같다. 그럼 얘가 2야. 그치. 얘가 2야. 얘가 2지. 그쵸. 그럼 이제 얘를 뭘로 묶어라? 전부 다? a로 묶어라. 자 a만 묶는 거야? a만 묶어? 그럼 뭐냐면 얘랑 얘는 a랑 관계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없는 거야. 따로 써. 그럼 얘가 x-2의 제곱에 x제곱 상수 뒤에 더하기 써줄게. 이것까지. 얘는 전부 다 a로 묶여 안 묶여?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해. 그럼 더하기 a에 x 더하기 1 x-2의 뭐야? 제곱. 그러면 자 얘는 항상 지나는 x값은 얼마야? 2. 항상 지나는 x값은? 항상 지나는 x값은 이건 하나가 아니야. 몇 개야? 2야. 마이너스가? 2가 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딱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9. 1? 더하기 2인가? 마이 집어넣으면 아 미쳤나봐. 마이 집어넣으면 9 더하기 2인가 얼마? 10을 하고 또 얼마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얘가 0이니까 얼마야? 2지. 얘가 뭐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이 되겠다. 내가 답이 되는 거.